안녕하십니까. 코골이TV 시청자 여러분,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쓰이는 구강장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성품 장치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입 안에서 맞추는 장치라고 합니다. 내 입 안에 맞췄으니까 어떻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턱을 앞으로 내밀 때 턱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구강 안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뭐 괜찮게 나왔겠구나. 하지만 입 안에서는 안착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다가 석고를 부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빨에 흔적만 살짝 남는 정도 수준으로 성형이 됐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구강 안에서 쉽게 빠진다는 거고 턱의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아준다는 거고 이걸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구성입니다. 이 와이어를 어렵게 밴딩을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바로 오래 사용해도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부서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3D 프린팅으로 해서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포기를 한 이유가 1년도 안 돼서 다 파손이 되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재질이 약하다? 그럼 치명적이죠. 자다가 만약에 깨졌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 소재는 안정성이 검증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위아래를 딱 내밀어서 고정시키는 일체형 제품입니다. 만들기 쉽고 편하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입을 완전히 고정시키기 때문에 불편하다. 턱의 위치를 수정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턱의 위치를 수정해가면서 쓸 수 있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고정형 제품은 제약이 많습니다. 이 조절기가 있는 3세대를 넘어서 혀 공간을 확보한 4세대, 혀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5세대까지 진화할 동안 아직도 1세대에 머물러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구강 안에서 허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구를 한번 볼까요? 혀 공간을 상당히 차지합니다. 이 구강 안쪽에서는 최대한 부피가 적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다 바깥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처럼 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턱의 위치를 웬만큼 잡았는데 그 위치가 턱에 부담이 가거나 치아에 무리가 가는 위치라면 직접적으로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혀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은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변형되고 보완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써야 될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러이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제작을 할 때 필요한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 제품 저희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강장치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골이TV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